결국 1위를 저지른 M&M 트리오, 맨시티전 승리 후 기쁨의 상탈 인증샷. 드디어 터졌다. 리오넬 메시가 FC 바르셀로나가 아닌 다른 유니폼을 입고 골맛을 봤다. 메시는 29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테, 프랑스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21시에서 2022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1-0 앞서던 후반 29분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완승을 이끌었다.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와 쓰리톱을 이룬 메시는 상대 진영 우측에서 문전을 향해 빠르게 질주했다. 전방에 있는 음바페와 2-1 패스를 주고받은 뒤 골문 구석을 찌르는 감각적인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에 입성한 뒤 터뜨린 데뷔골이 중요한 시점에 터졌다. 메시는 경기 후 개인 SNS를 통해 대단히 어려운 경기에서 내 첫 골로 팀이 승리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더 많은 골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PSG는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점을 획득, 2위 클럽 브뤼어를 득실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아냈다. 맨시티는 승점 3점으로 3위, 라이프치히가 이전 전패로 4위다. M&M 트리오로 불리는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쳤다. 윤진만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